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고 또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지 않냐? 거기에 우리 삶에 진정한 감사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 그 제사 기쁨으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헌금의 금액에 자꾸만 신경을 썼고 그 금액에 포커스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감사의 그를 담는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게 기쁨으로 받지 않으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전부터 이 헌금 생활을 할 때마다 결단하는 부분인데 헌금 봉투에 체크만 넣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만 넣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같이 해서 오늘 체크를 넣고 또 예물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결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봉투에 들어갈 기도 제목들을 예물에 대한 기도 제목이지요. 제가 10월 24일 16일 호세아서 8장 13절 말씀에 적용.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 이 성경 말씀을 적어두고요 적용을 해봅니다. 200불의 감사. 생각지도 못했는데 남편과 자식을 너무 잘 돌봐주셨다고 TV를 하면서 주시는 200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립니다. 100불의 감사. 부모님을 위해 전화를 오픈하신 모습과 또 자신을 통해서 감동받고 그 결단을 한 것에 더 감사하여 전화비 1년치를 주셨던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호 수련의 위로의 감사. 2박 3일 동안 우리 CRC 교단에서 3호 위로를 했는데 잘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뿐만 아니라 코스코 카드 100불짜리를 사모님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모두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또 떼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텍스 리턴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원 간 딸이 학비야 생활비 때문에 참 많이 고민하고 또 고생했었는데 텍스 리턴이 지금 10월이잖아요 텍스 리턴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겨우 텍스 리턴을 받은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감사를 놓지 않고 우리 딸이 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또 그것을 제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과 함께 그리고 체크와 함께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물 생활은 어떠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함께 동반한 예물 생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감사가 담긴 그리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담긴 헌금 봉투 안에 같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방 모임이 있는 날이죠.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시고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저희의 큐티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콰이어 타임을 돕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음란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여호와의 땅, 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예물이 중심이 되어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사악한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9절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는 것들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말씀은 9절 말씀인데, 자,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 속에는요, God's image,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왜 만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왜 만드시고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손과 발을 만드시는 이유가 하나님은요, 만지시고 느끼시고 오늘 동행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억력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고 사람의 귀를 속이고 사람의 생각들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기억 속에서 떠나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9절 말씀에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올려드려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묵상 질문 괜찮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어지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하나님 앞에 이 가졌던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또 어떻게 기억되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